피부과 안 가고 기미, 검버섯, 잡티, 그리고 편평사마귀, 사마귀까지 제거할 수 있나요? 제 대답은 네, 없앨 수 있어요. 초간단하게 집에서 이 모든 걸 싹 없앨 수 있답니다. 이제는 후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초간단하게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싹!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제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좀 텀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저 보고 싶으셨죠? 네, 저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답니다. 기미 주근깨 검버섯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말 초간단하게 주변에서 정말 효과를 많이 보시고 실제로 후기로도 이제 반박의 어떤 그런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셔가지고 한 번씩은 다 해보시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꼭 효과 보실 수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티들을 많이 제거했고요. 그리고 목에 있는 편평사마귀도 피부과에서도 제거 다 하지 못한 걸 집에서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싹 다 없애고 이 여름에 이렇게 파인 옷들 마음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이래서 저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베이킹소다 식초팩. 예, 베이킹소다 요즘에 보통 한 2-300원에서 비싸도 한 5-6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킹소다와 식초와 밀가루와 알로에젤 아니면 스킨토너 아니면 그냥 생수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효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밀가루를 한 스푼 넣으시라고 제가 레시피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밀가루 대신에 생율무가루를 넣으면 생율무가루에 들어있는 코에셀룰로이드라는 성분이 피부 깊숙이 숨어있는 독소들을 쫙 뽑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보시고 후기도 너무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후기 올려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만들 이 방법인데요. 저도 이렇게 알로에 젤 지난번에 반 정도 옮겨서 만들어 놓은 걸 지금 거의 다 사용을 해서 이 오늘은 이 알로에 수딩 젤 다이소에서 파는 이 알로에 수딩 젤을 반 정도 오늘 효과도 가장 많이 보신 방법이 이 알로에 수딩 젤과 사과 식초를 1:1로 섞어서 거기에 화장솜이 있죠? 네, 화장솜 이 시트를 담궈놨다가 저녁마다 이거를 붙이고 잠드는 거예요. 세안 후에 기초 제품 다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서 그리고서 있다가 이게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그대로 세안 안 하시고 주무시면 된답니다. 빠르게는 하루 만에 똑 떨어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신 분들은 약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까지도 이제 최장기간으로 하신 분이 있는데요.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제가 다 피부 타입과 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 만에 딱 정확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로에 수딩젤 2분의 1 남은 여기에다가 사과 식초 1:1로 섞어줄게요. 쭉 이렇게 부어줘요. 쭉. 그래서 이거를 잘 섞어줘요. 여러분들 집에 화장솜 있으시죠? 이거를 이렇게 담궈줘요.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스며들어요. 꼭 잠궈줘요. 이거를 거의 한 100장 정도 넣으셨다고 하시는데요. 100장까지 아니고요. 20-30장 정도만 이렇게 담가서 사용해 주셔도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얼굴에 있는, 목에 있는 잡티들은 다 뽑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으면 이렇게 손등에도 잡티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해도 발라주면 좋겠죠? 마지막에 후기 소개하신 이쁜님이 언니와 오빠의 잡티, 몸에 있는 잡티도 뽑아줄 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저도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가지고 하니까 정말 효과 좋더라고요. 이거를 뚜껑을 이렇게 딱 쓰려고 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사과 식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집중적으로 한 번에 끝장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계속 냄새 맡으면서 또 이 바이러스를 계속
아, 죽을 것 같은데, 뽑힐 것 같은데, 멈추고, 또 뽑힐 것 같은데, 멈추고, 이렇게 하면 계속 개를 더 강하게 키우는 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실 때한 방에 딱! 광고 PPL 아니에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파는 알로에 젤, 저는 이거를 3,000원 주고 구입했는데요. 반은 쓰고서 제가 여기에 효과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점같이 또또또 따닥따닥하게 까맣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점이 아니라 인유두종 바이러스. 네, 평평사막이라고 해요. 더 크게 이렇게 생기는 건 사막이고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번져 있는데 그건 평평사막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랍니다. 그래서 피부 속에 있는 바이러스 독소가 숨어 있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식초 하셔도 좋은데 피부과 원장님이 이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병원에서 사마귀, 평평사마귀 아니면 물사마귀 이런 걸 제거하는 데에 화학요법인 아세트산 요법과 가장 유사한 방법이라 이 사과 식초를 추천드려요. 특히나 여기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있고요. 사과 식초 속에서는 또 많은 유분기질과 영양분도 많아서 또 피부 회복도 빠르고 산에 의해서 또 뽑아내는 효과도 강력하답니다. 알로에 수딩 젤 1, 사과 식초 1, 1대1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섞음되다가 이건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얼굴에 붙여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싹 돌려주면서 한번 싹 발라줘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도 있잖아요. 목에도 이렇게 싹 발라줘요. 이렇게 한번 싹 발라준 다음에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에 이거를 살며시 이렇게 딱 올려줘요. 이렇게 붙이고 있다 보면 정상적인 피부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평평사막이나 이게 쥐젖이나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그냥 단지 잡티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다 보면 조금 넓게 이렇게 발라주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부위에 있는 바이러스까지 같이 잡아서 네, 전부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붙이고서 얘가 식초 성분이 날아가면서 증발하면서 냄새가 나거나 눈이 자극이 되거나 좀 코가 되게 시큰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걸약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관한 다음에 좀 뒀다가 하시면 훨씬 자극이 덜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하실 때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팩을 하면서 볶은 율무 가루를 드시면서 하시면 몸속에 있는 가스와 독소가 배출되면서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하면은 집중적으로 처음에 하실 때 집중적으로 하셔서 정말 이번에 딱 제거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하셔야지 하루하고 쭉 쉬다가 하시고 이러면은 이 바이러스를 더 키우는 격이 돼서 더 제거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별로 자극이 없고 또 괜찮다 그러면은 3, 4일 정도는 연결해서 쫙 하시는 게 빨리, 네, 빨리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어요. 저의 증상은 이게 이 부분에 약간 좀 되게 가려우면서 약간 뭔가 빨긋빨긋한 게 올라오던데요. 어떤 분은 보니까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물집 생긴 후에 까맣게 되신 분도 있으시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죽어서 피부 표면으로 드러나서 거뭇거뭇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싹 벗겨지면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 하지만 이 깨끗하게 된 이후로도 두세 번, 한두 번에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주셔서 남은 바이러스까지 다시 재발하지 않게 싹다 제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미, 검버섯, 잡티, 그리고 사마귀, 평평사마귀 이런 것 제거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아요?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피부에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확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앞에 소개드렸던 세 가지 방법으로는 반드시 제거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잡티들 싹 없애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세 가지 방법으로 잡티를 없애신 분들이 저한테
미소제이님, 얼굴에 잡티는 정말 많이 없어지고 깨끗해졌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얼굴 주름이 더 두껍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보톡스를 맞으러 가야 될지 엄청 고민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 생기지 않는 법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 아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쪽에 제가 소개드린 이세 가지 방법으로 있는 영상들 보시고 이번 기회에 피부과 가지 않고 한 방에 싹다 제거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